좀 분위기 좀 많이 무서워? 조금 무서워? 아니야. 얘들아, 나 얼마나 잘 내봤지? 효정이, 씨. 연비 나갔지? 그치. 저 착해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천사예요. 아내한테 복사 전사랍니다. 알았지? 자, 똑바로 하면, 여러분, 똑바로 하면 저한테 잘하시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그 제로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갔었냐면, 우리 지난번에 29번까지 갔었는데, 얘들아. 자, 우리 30번, 그 몇 페이지를 얘들아, 딱 그 페이지를 같이 띄우자. 어디 보자. 잠시만, 꺼져버렸네. 지현아, 너 몇 페이지야? 32요? 30분, 65페이지인가? 64요. 64? 잠깐만. 자, 여러분, 전부 64페이지 가주세요. 64페이지. 거기 밑에 스피드 써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방학인데, 제가 이전에 그거 갖고 썼죠. 그 뭐지? 얘네들 이거 다 주면서 해석 다 해봐라. 맞죠? 여러분들. 이것보다 오늘 좀 이 방식대로 좀 가려고 합니다. 이 방식대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너무 과중될 것 같아서 구문 클릭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미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밑줄 쳐놔. 내가 밑줄 친 거는 여러분 옆에 나와있는 구문 분석입니다. 그 옆에 나와있는 구문 분석에 대해서 뒷자리 있을 거야, 뒷자리. 그 구문 분석에 대해서 그게 숙제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하라 했죠, 맞지? 얘들아? 전부 다 하는 건 영향가는 있는데요. 우리는 핵심만 빼놓고 할 거야, 얘들아. 왜? 다른 건 공부하실 거야. 알았니? 자, 그래서 얘네들 공부하시고, 다음 장에 있는 거 내가 여기서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할 때는요, 안 보고 하세요. 이거 할 때. 이거 바로 뒷장에 있는 거거든, 이게. 안 보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 달려있는 건데, 안 보고 하신 다음에 스스로 하고, 이전에 또 수업 때 들은 거 보고, 채점해서 오는 걸로 갈게. 이거 전부 다 하면 여러분 어려웠어, 안 어려웠어?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죠? 인정할게. 근데 대신, 효율적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전체 똑바로 차리면서 따라와야 돼. 알았니? 자, 그렇게 하고. 68쪽이요. 응? 68쪽이요. 64쪽. 64쪽 아니야? 얘들아, 30번? 자, 30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선생님이, 약 15초 정도, 아, 15초에. 30초 정도 드릴 거예요. 30초. 원래 고등학교 때는요, 대략적으로 40초에서 50초 사이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시간 줄게요. 빨리 한번 다시 한번 하고 무슨 말인지 파악해봐. 준비 시작. 자, 얘들아, 이거 지금 다 읽어봤고, 정답 다 찾았을 것 같은데, 얘들아, 어땠어요? 이거, 좀 뭔 소리인지 감 잡혀요? 아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원영, 이거 뭔 얘기인지 잡혀? 자, 그러면 해석이 잘 안 됐나요, 여러분? 해석이? 오케이. 자, 천천히 뜯으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중등부 때는 신경 써야 돼요. 고등부 때는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몇 단으로 나올 거거든요? 하나 해석 안 됐어. 그러면 그냥 넘길 거니? 무조건 점수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전략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독해예요. 독해는요, 공부문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얘를 연결해서 봐야 돼. 자, 그래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첫 번째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읽고요. 뭐라고?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뭘 잡으냐면 여러분, keywords. 한마디로 얘가 뭘 얘기하냐, 뭘 가지고 얘기하냐, 이걸 잡으셔야 돼. 알았니? 이 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짧은 글 아니, 긴 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은요, 주제랑, 혹은 얘가,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라, 무관하지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 그거 자꾸 휘두르면서 가야 돼. 알았니? 자, 첫 문장부터 봅시다. 자, 천천히 떨어졌다니까, 여러분들 책에다가 해주세요. 막 프린트 하고 하면 여러분 점점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았니? 자, If you raise your children in bilingual environment. 자, 쉼표 나와있네. 쉼표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혼자 독립됐다는 얘기야, 얘들아. 알았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독립됐으니까 얘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ADM 써주세요. ADM. 자, 그래서 If you raise your children. 자, 여러분 여기서 if는 다 알겠지? 만약 어머나면이라는 뜻이잖아, 맞지? 이거 안 적어도 괜찮죠, 이런 건? 오케이? 만약 당신이 raise가 무슨 뜻이니? 자, 뭔가 기르다는 뜻이에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나갑니다. 모르는 날에서 막 적으면서 난리 쳐야 되잖아. 알았니? 자, 당신이 기릅니다. 누구를 길러요? Your children, 당신들의 아이를 기른다면 얘기예요. 어디에서? In a bilingual environment. 자, 버려고 바라다 주시고. 자, 어디 안에서 길러주는 거야? 자, 바이올링걸 여러분 얘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바이올링걸 조금 쳐보놓읍시다. 얘가 뭐냐면요, 두 개의 언어의 위기지기예요. 뭐라고? 두 개의 언어. 이게 국어 환경에, 이게 국어 환경 안에서, 자 얘는 뭡니까? ADM 표시하면 되겠지. 이 안에서 기른다면 the benefits of offspring.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나와있는 이 benefits란 얘기는요, 여러분 얘는 무슨 뜻이야? 혜택이란 뜻입니다. 혜택. 모르는 정도 다 적어야 돼. 자, 뭐에 대한 혜택? benefits of this upbringing. 자, upbringing 밑줄 쳐주시고, 얘는 무슨 뜻? 얘는 양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요, 이 양육의 혜택이라는 거에, 양육의 혜택이라는 게요, will go far. 자, 훨씬 더 far, 멀리 갈 거라 이게. 여기까지 해서 천천히 한 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해돼? 자, 뭘 넘어서 beyond the just the ability to speak in different languag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능력을 뛰어넘을 거리가, 그 능력보다 훨씬 더 멀리 간대요. 어떤 능력입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얘가 얘를 꾸며주는 정상성적으로 꾸며주는 AM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니?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양육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자,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해석을 했어요. 얘들아, 맞지?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얘들아.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얘가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다시 한 번. 첫 번째 문장에서 딱 잡으라고 했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가? 생각을 해봐. 해석 다 됐잖아, 지금.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지금 되게 좋다 얘기하는 거죠? 어디 하는 거죠? 그 어디가 뭐예요? 어디에요? 바이링거링거. 자, 이렇게 내용 표시해주세요. 소재를 잡아야 되더라. 아, 얘는 지금 얘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이걸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방어 오늘도 끝장나겠죠? 알았니? 방어 뭐 해야 돼? 자, 그래서요. 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적으면서 같이 사람으로 적어. 적으면서 따라와. 자,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자,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여기 안에서 지금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자녀를 기른다 치자. 자, 기르면은 얘가 뭐 하게 되는 거라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을, 자,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얘가 지금 나 한국말을 썼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게? 다른 나라 말하는 것을 뛰어넘는데, 이게 뭔 얘기야? 감 잡혀? 감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아, 솔직히 얘기해, 얘들아. 솔직하게 얘기해. 잡혀, 안 잡혀.
우리 잡혔어? 그치. 자, 안 잡히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항상 영어는요, paraphrasing. 바꿔서 얘기하려고 하거든? 모든 영어가 다 그렇다, 얘들아. 이걸 보고 표현의 다양성이라 얘기해요. A는 B다. 그리고 A 다시는 B 다시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첫 번째에서 그러면요, 아, 일단은 여기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환경 안에서는요, 아, 여튼 이렇게 된다. 그럼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것만 잡으라고. 일단은. 뒤에 거는 약간 비유적 표현이 진짜 어려운 거야. 알았니? 자,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어, 일단은, 뭔 소리 잘 모르겠어. 자, 밑에 볼게.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를 뛰어넘는다고 말했어. 그러면 우리 논리적 방향만 생각해보자. 뛰어, 어떤 거를 뛰어넘었어. 그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얘들아. 그렇지. 그럼 논리적 방향 뭐야?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아, 그냥 좋은 거구나. 얘가 좋은 거 체크할 수 있구나. 이 생각으로. 알았니?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두 개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얘 좋은 거야. 이용해서 봐야 돼. 알았니? 필자는 이거에 대해서 까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따 봅시다. 자, according to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port, 자, 여러분, 정말 놀랍기도요. 정말 놀랍기도 여러분, 여기, 더럽게 기는데, 여러분, 쉼표정. 쉼표 나와있죠? 문장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쉼표가 나와있는 거, 여러분들 책에는 그냥 쉼표에서 쭉 이어질 거야. 이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잠깐만, 이 문장이야.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줄째, 두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그게 한 문장이에요. 알았니? 이런 거 놔두고 쫄지 마시고요, 얘들아. 일단은 독립돼 있지, 얘들아. 독립돼 있지. 찐따예요. 찐따예요. 이 전체는요. 이 전체는요. 엔딩. 알았어. 찐따예요. 자, 그런데 볼게. 여러분, according to, according to 얘가 무슨 뜻이니? 뭐뭐에 따르면 해서 시작하잖아. 맞지? 자, 뭐에 따르면? 자,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Report on Study. 자, done by Julie Hahn.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쏘리. 뭔지는 잘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나왔을 때 이거 일일이 해석해야 되나, 이거? 아메리카 이거 일일이 해석해야 되니? 여러분, 해석 안 해줘요? 우리 영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 힘을 줄 때 힘을 주고요. 해석을 다 하고요. 힘을 안 주면 해석 안 해야 돼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에서는 대문자잖아. 고유 명사가 되거든요. 알았니? 그냥 여기에서는, 자, 근데 오늘 스터디, 여러분 스터디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요, 연구예요. 이 연구에 대한 이거에 따르면 얘기지. 이 보고에 따르면 맞지? 근데 얘들아, 연구라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연구가 나왔던 얘기는 뭐야? 내가 주장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맨날 라면 먹는 뒤신데 내가 얘기하면 이런 심성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한 연구자에 따르면은 맨날 라면 처먹은 사람은 뒤신데 이건 심인성 있죠. 자, 연구는 뭐라고?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알았니?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여쭤 보시면, 뭐 대학에 있고, 뭐 이 대학에 있고, 이 사람에 따르면 이해가 돼요. 그럼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 얘기하는 거지. 테스트 다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았니? 자, 이거에 따르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제대로 공부해서 가자고. 알았니? 자, being able to speak two languages.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ing가 나와있네. 자,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자, 여러분, two languages. 이거 이을 수 있니? 첫 번째 문장에 이을 수 있어? 내가 이어서 뭐라 했어? 이거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뭘로 바뀐 거야, 지금?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뭐였니? bilingual environment. 그거랑 이어서 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two languages가 어디 있다고? 아까 전에 있다. 이 bilingual environment 얘라고. 알았냐? 첫 번째 문장에서 계속 피해 잡고 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요. 두 개 언어를 얘기하는 게요. Same to reduce.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점차 주는 것 같아요. 줄어든다고? 자, 줄어든대요. In children, 아이들한테 뭔가 줄인대요. 여러분, 아무리 이게 기억하면 더럽게 길다는데 이건 알겠지. 내가 줄어든 거야? 그렇지, 부정적이니죠, 얘들아. 뭐냐? 부정적이니지. 그 다음에 자, 부정적인, 자, 내면화한 상태, 그 다음에, such as, 자, 만약에 얘를 모르겠어. internalizing, 자, states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자리값만 넘기고 가, 얘들아. 알았어? 그냥, 이거 하는 걸 모르는데, 자, such as 얘는 무슨 뜻이야? 얘 뭐뭐와 같은이죠. 그럼 뭐라고 같은이라는 얘기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아요, 달라요?
얘랑요, 얘랑요, 갖다 달라요. 갔죠?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아까 부정적인이라 했지, 얘들아, 맞지? 부정적인 거. 앵셔티, 걱정. 롤리스, 혼자 있는 거. 앤, 그리고, 풀 사우디스템. 자, 사우디스템 하면은, 우리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다 어때요? 마이너스죠.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준대? 줄여준대요. 뭐라고? 누가? 그게 이해돼? 그러면요, 이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와. 이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한다고? 얘를 사용하는 게, 첫 번째로, 자녀의, 자녀의 지금 걱정이나, 걱정이나, 외로움을, 외로움, 그 다음에, 뭐 여튼 어쨌든 부정적인 걸 어떻게 해줘요? 부정적인 것을, 그것을 reduce, 어떻게 해준다고? 줄여준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문맥에서 보시면 두 개 언어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거? 얘들아,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은 거죠? 이해돼? 이해하면서 따라야 돼. 지금, 고등부부터는 문, 해라고 같이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도 지금 우리 지금 같이 해설하는 단계니까, 인터널라이징 밑줄 쳐주시고요. 인터널라이징은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요, 내면화하다는 뜻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걸 했어. 자, 부정적인 내면 안의 그 상태를요,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다. 낮은 잠정함. 그 다음에, and negative externalizing behaviors. 자, 그리고요, 또 부정적인, 얘는요, 여러분, 인이죠? 아니죠? externalizing 얘는 뭐냐면요, 내면 안에요.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죠. 자, 외면화한 것을, 이제 부정적인 외면화 한 것의 행동을 또 줄여줄 수 있다, 이게. 알았어? 자, 그래서 such as 뭐와 같은 argue, 말다툼하는 거, 그 다음에 fighting, 싸우는 거, and or acting impulsively. 자, impulsively 비추주고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요, 충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튼 듯든 쨌든 자, 여기 공부서 하나만 붙었었는데 자, 같이 한번 볼게. 지금 보시면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이 전체가 다 뭐예요? 알았니? 끝까지가 다 뭐야 얘들아? 지금 표시해야 돼. 이거 숙제를 해야 된다 얘들아. 보고 봐요. 그 다음에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ADF 표시해주시고. 알았니? 지금 표시하라고 그랬다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Negative Internalizing States. 자, 여기까지가 뭐야? 목적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어 얘들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Such as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얘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AM입니다. 알았어? 자 지금 하면서 정신하면서 따라와야 돼. 그 다음에 이 AND 기준으로 여러분 아까 네거티브 얘가 첫 번째 목적어였지 얘들아. 따라올 수 있지? 두 번째 네거티브 익스트라마이징 비헤이버스 얘가 뭡니까?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정적인 외면화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 줄여준다고요. 뭐가? 두 개 언어가 구경을 잡으면 지금 다 보이지, 지금? 어? 자, 볼게요. Such as, 뭐와 같은, 말다툼과 fighting, or acting impulsively. 자, 충동적으로 하는 것만큼, 자, AM으로 얘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표시했니? 지질래? 그래. 좋아? 뭐 보고 싶어? 오씨, 뭐 장난이야? 와, 나 진짜 남자인데 이렇게 굳이 잘생긴 처음 봤어. 아, 잠깐 아직 보여줬대? 보여줬대? 사람 없어? 어, 야, 은빈아, 좀 반성해야 되지 않니 너? 와, 잘하고 있어요?
연관들이지. 이 연관들을 보는데 자 대기하를 발견했대요. 네. When my language youngster 여러분 얘 또 아까는 첫 번째는 읽을 수 있지. 뭐였어? My language environment 뭐였지? 자 그래서 아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지금 긍정적인 데서 자라는 애들은요 얘네들이 understand two cultures 두 개의 문화를 이해했을 때 뭐하네 they can better appreciate the diversity 이렇게 나왔어요. 자 뭘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 안 읽어도 답이 나오죠. 아 이거에서 얘기하네. 얘네들 보면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논리 방향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안 받을 수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이해돼? 자 그래서 여튼 그대로 해석할게. They can better appreciate. 자,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Appreciate 미치 쳐주시고 얘는 그냥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다고요. 그 다음에 diversity 얘가 무슨 뜻이야? 다양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다양성을 자 다양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지금 알았니? 자 and 그리고요 get along with. 자 get along with는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는 뜻이에요. 자, 잘 지낼 수도 있어요. 누구랑요? With peers and teacher. 선생이랑 동료들이랑. 알았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 두 번째 장점이죠. 두 개 언어를 사용한 거에서. 두 번째 장점. 자, 다양성을 더 인식 잘 해주시고. 인식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또래랑, 교사랑 더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해보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두 개 언어 사용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론에서 얘기하는 주제. 주제가 뭐예요? 자,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의 장점이죠. 여러분 이 요지파 한마디로 이게 대입학이라는 거거든? 필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걸 파악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제발 밑에 거 보고 하지 마시고요. 밑에 거 보고 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속으로 아 이거구나 자꾸 나서 비교해서 보세요. 알았니? 자 자꾸 비교해서 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초기 이중 언어 교육은 이후 학업 성취 근절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이거 맞으세요? 이거 맞으세요? 개소리지? 맞지? 왜? 이걸로 봤잖아. 두 번째. 이종 언어 스펙에서 학교 수업마다 가는 환경이 중요하다. 쌉소리죠. 이해되니? 자꾸 그런 말 했어. 세 번째. 초기 이종 언어 교육은요. 문화 정체성 혼란을 준다. 개설입니다. 네 번째. 언어 학습자의 서브모싱 이종 언어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럴싸한데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왜? 우리는요. 우리는 얘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 5번. 이중 언어 능력 갖춘 아이가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성이 뛰어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장점이다. 맞지? 다시 한번 볼까? 얘들아, 이해됐니? 그 정도 질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전부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하나 위에서 첫 번째 문제 배웠다. 키워드 잡고요. 얘 자꾸 흔들면서 봤어요. 알았니? 자, 여기까지 하고요. 5분만 쉬십시오. 5분만 쉬십니다. 원영아. 휴식할 때도 힘드네. 미치네. 원영, 졸리면 세수 좀 하고 와. 그리고 여러분들, 나 영작 콘테스트 시험 본다 했어. 나 영작 콘테스트, 공문 테스트 시험 본다 했어. 좀 이따가. 좀 이따 시험 볼 거야, 일단. 시험. 시험 그냥 봐봐. 한번 봐봐, 괜찮아. 한번 여기다 막대기 테스트 한번 해봐. 그거는 좀 생각해볼게. 지금 하지 않잖아. 자, 시작 끝? 그러면 슈팅 맞죠? 그 조심했어.
자, 다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얘들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얘들아. 운영! 생이 좋게 얘기할 때 좀 따라줍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장에 있는 거 이거는 뭐야? 숙제 하시고요. 해석하시고 해석 틀린 해석하시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정답지 드릴 거예요. 알았니? 자, 이것까지 하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랑은 좀 많이 좀 가벼워졌죠 얘들아? 대신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얘들아. 그 다음, 자, 우리 31번. 자, 31번 하는데요. 자, 무슨 내용 하는지 내가 마음속에 이걸 먼저 잡으라 그랬어. 그거 잡는 거 연습만 먼저. 자, 한번 잡아보세요. 준비, 시작. 한마디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하고 시험 볼게. 시험 이거 하고 시험 볼게. 이게 중앙 에어컨에서 마음대로 조절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이것 때문에 이 필자가 저 이제 얘기하는 게 주제인 거를 찾아봤었는데 찾아봐야 돼, 알았니? 그것도 다 이제 쳐야 돼요. 원영아, 스스로 보세요. 스스로 봐. 자, 첫 번째부터 볼게. 자, 얘들아, 첫 번째 보시면은요. 자, experts. 자, 이거 밑에 친구랑 같이 공부 다 적으라 그랬어요, 여기다가. 자, 봅시다. Experts advise people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or walk or bike to work.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들아, 전문가 나왔네? 얘들아, 전문가 나왔어요. 전문가 나왔는데 이거 필자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주장하고 싶은 거라고, 알았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문가가요. 누가 충고한대요. 자, 뭘 충고해요? 사람들한테 충고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자, 여기서 또 여기까지 전체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얘들아. 목적격 보호야. 알았니? 왜 필기를 안 하고 있어? 감상하고 있어요? 그렇지, 감상하는 건 좋은데 필기하면서 적자된 점이에요. 자, 자, 근데 여기 안에서 한번 뜯어볼게요. Take stairs. 자, 우리 계단을 타네요. 뭐 대신에? 엘리베이터 타는 것 대신에. M이죠. 이거 대신에. 또는요. 자, walk or bike. 또 뭐하래? 걷거나 자전거 타네요. 뭐하러 갈 때? 일하러 갈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instead of는요. 솔직히 해석 안 되면 버려도 되겠죠. 이거 대신에, 야, 계단 타고요. 그 다음에 걷고요. 자전거 타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지?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잡아보자고. 자, 중요한 거를. 첫 번째 중에서.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문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 지금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타. 자, 얘네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왜? 얘들아, 공통점이 있는 거다. 왜요? 뭐예요? 5월을 정했잖아. 여러분, 5월의 정의가 뭐니? 등위 접선을 해요, 얘들아. 등위 접선합니다. 등위 접선가 뭡니까? 여러분, 앞에 거랑 똑같지. 앞에 거가 플러스면 당연히 뒤로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오겠죠. 앞에 거가 마이너스 나오면 똑같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나오겠지. 아는 지식 다 활용해야 됩니다, 얘들아. 알았니? 자, 그래서요, 계단 타고요, 또 뭐하래, 지금. 걷고, 자전거 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난 첫 번째에서 얘를 잡아야 되는 거야, 지금. 알았니? 자,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하래요. 얘들아,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전문가 이렇게 하라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치? 플러스. 논리 강의 플러스다, 얘들아. 알았니? 제가 도식하는 건 전부 다 해, 얘들아. 고등부 때는요, 문해력, 이해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과정 필수적입니다. 단기간에 선정할 수 있는 거 도시커밖에 없어요. 도시커밖에 없어. 물론 장기간에 여러분들 시간 엄청 오르면 책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솔직히. 맞지? 이렇게 따라와. 뭔가 이게 LS 다 올라갔어. 따라와. 자, 볼게. These are, 여러분, these라고 해서 얘는 뭐야? 지시 대명사. 뭔가를 똑같이 지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잖아. 이것들 뭘 얘기하는 거니? 이것들이요. Are good strategy. 뭐래요? 좋은 스트레이트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처음부터 전략의 뜻이에요. 자, 얘네들은요, 좋은 전략이래요. 뭐라고? 전략이요. 자, 얘네들이 좋은 전략인데, 이것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지금 얘네들, 계단 타고, 걷고, 자전거 타는 거, 이게 뭐라고? 좋은 거라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결국에는? 좋은 전략이래. 좋은 전략. 아, 그래서 계속 플러스를 얘기하고 있구나. 계속 이어서 보라고 그랬어, 얘들아. 이어서 보고 있어, 지금. 보고 있니? 자, 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콜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콜론 나와 있으면 얘는 뭐냐면, 뭐 하는 거냐면요. 얘는요, 얘 앞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준다. 알았니? 부연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이에요. 좀 글씨 개판하셨는데. 자, climbing stairs provide a good work. 이렇게 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은요, 자, 계단을 오르는 것은, 자, 주어동사 표시하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좋은, 이제, 운동이 된대요. 지금 얘는 전부 다 운동이잖아. 맞죠? 그리고요, people, 사람들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who부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녀석이네. who부터, 잠깐만. walk or ride a bicycle for transportation most often. 자, 여기까지 하라고 말해주세요. 자, 정확하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고, 또 이렇게 느낀다. 자, 여러분, 뒤에 보니까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꾸며주고요, 뒤에 동사를 시작하면서. 얘 뭐야? 반개? 대명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네들아. 환경동에서 뭐라고? 형용사절이라고 꾸며준다고. 뒤에 불안전한 문장 나와요.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지금 위에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있지들아. 맞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데요. 뭘 위해서요? 지금 transportation 얘가 무슨 뜻이냐? 이동수단입니다. 이동수단으로 걷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종종 met. 여러분 met 여기서 행동을 여기서 아 만나다 어 필요를 만나다 해석하면 조지는 거예요. 바람에 여기서 met를 못 쓰자면 얘는요 충격시켜요. 어 선생님 지금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많은 가동을 통해서 이 단어 뭘로 쓰는지 보여야 됩니다. 자 이거랑 똑같아. 대. 자 여러분 이 대 하나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배를 먹는다. 이면 이면 무슨 배? 먹는 거. 자 배를 탄다. 이건 뭐야? 바다 이름. 똑같은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들 펼칠 수밖에 없어. 그게 대체인 건 뭐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바람님. 자 볼게. 자 meet their need, miss. 자 이 사람 얘는 욕구입니다. 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대. 자 이 욕구가 뭐 하는 거야? 뭘 위한? For psychological activity 이렇게 해서 자 physical activity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면 이게 잡히고 있어. 자 아, 그냥 한 번도 좋은 전략이고 그냥 운동해주는 거구나 이 생각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 해서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many people however 세모표시 별표. 자 여기는 분부서 갑니다. However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뒤집는 거야 안 뒤집는 거야? 뒤집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필자가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겠죠. 잡혀? 자 볼게. 많은 사람들이 face 이제 직면하는 뜻이에요. 직면합니다. 뭐에 직면해? Barriers 자 우리 장벽에 장애물에 지금 직면하게 돼요. 어디 있는? In their environment that prevents such choice.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과대고 과를 닫아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말합니다. 자,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의 환경에 있는 그 장벽에 지금 부딪히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that이 안 돼. that 안에 보니까 동사, 그 다음에 목적, 이렇게 나와있네. 안에 주어가 없네. 불안 가정문 자리네. 이거 무슨 개념이야? 원영아? 이대 무슨 대? 어? 1번 접수사, 2번 관계대명사. 뒤에 불안정한 단어 주어가 없잖아. 그렇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에서 따라오고, 꿈을 주시해서 따라오고. 하나님. 자,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자, prevent, 막는 이런 환경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search choice, 이거 뭐예요? 이거 이어서 가야 돼. 이거 뭐예요? 윗글에 나와 있는 거 뭐야 이거? physical activity 혹은요 workout 운동하는 것 운동하는 거다 얘들아. 이 운동하는 것을 자 우리 이런 운동하는 것에는 막는 환경에 부딪히게 된다 이 얘기로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자 여기서는 however를 얘기해서 자 얘가 나와서 여기서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에요. 알았니?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러한 선택, 그냥 간단히 운동을 할게. 운동하는데, 그, 막는, 환경에, 부딪힌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들. 이해되니? 자, 지금 막 적으면서 난리 쳐야 돼요, 지금. 자, 밑에도 봅시다. 이때 보시면, 자, few people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few는요, 얘는요, 거의 없는이라는, 저거야,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어예요. 부정을 하는 건데, 얘들아. 부정어야. 자, 그래서, few people. 자, 거의 없는 사람들이, a choice. 자, 거의,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래요. 자, 뭘 선택하지 않니? 자, to walk or bike on roadways. 제가 그랬어요. 걷거나 지금 길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래요.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얘들아. 자 여기서 보시면 대부터요. 자 우리 대부터 어디까지 쭉 읽어주시면 여기 끝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자 대부터요 여기까지 연결되고요. 자 대다음에 동사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목적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목적어 두 번째,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영빈아, 됐디,
없어? 없죠? 그게 뭐예요? 접속사의 관계대명사야.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이제 바로 할 수 있지. 자, 이 여기에서는요, 이 지금 한마디로 운동하는 거, 아까 전에 말했던 얘네들이죠. Such choice. 이거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거의 없다고요. 아니, 거의 없다는 게 뭐를 없다는 거야? Let safe sidewalks. 여러분, safe sidewalks. 안전한 그 인도나 혹은요, 표시된 차선이 부족한 이 길바닥에서는 이런 걸 잘 안 탄다고요. 알았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서 지금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지금 운동하는 게, 이 환경이 뭐가 된다고? 장벽이 된다고. 알았어? 이런 게 지금 없는데 어떻게 타냐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자, 그래서 볼게. 근데 여기서 뒤에 또 설명하고 있네. Where? Because speedway. 자, 탈 것들이요, 지금 쌩쌩 지나가고요. Or, 또는요, where the air is polluted.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 오염된. 환경이 지금 어때요? 그지 같은 거. 이 그지 같은 경우에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또, 여기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 이음에서 보라 그랬어. 얘가 얘기하는 게 뭐니? 여기 나오는 barrier, barrier. 얘를 얘기하는 거지. 이음에서 봐. 알았니? 잡혔어. 잡히고 있어. 자, 빨리 잡히면서 봐야 돼, 얘들아. 됐냐? 내려가도 돼. 자. 저랑 독해 수업할 때요, 여러분. 펜 여러 개 준비해주세요. 쌤 A, B 하고, 막 그냥 궁금석하고, 그때 다른 펜 해주는 건 여러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In contrast. 자, 대조적으로요. 대조적으로. 지금 아까 위에서 보면은 여러분. 위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이거 간단하게 해줄게. 자, 환경이 부딪힌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좋은 환경이었어? 그지 같은 환경이었어? 위에? 아까 방금 했던 게 좋은 환경이었어? 그지 같은 환경이었어? 그지가 떠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안 좋은 곳에서는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데에서는 운동을 해야 해? 운동을 거의 안 한다.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돼? 얘들아, 이거 도시도 적어야 된다. 이거 적으면서 벌써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석을 안 해도 In contrast라는 게 단어가 나왔어. 얘는 무슨 뜻이야? 대조적으로라는 얘기죠. 대조적으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지 같은 환경이었어. 그럼 이 뒤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봐도 뭐 나올 것 같아? 좋은 게 나올까, 나쁜 게 나올까? 이거랑 대조적으로 좋은 게 나와, 나쁜 게 나와? 왜? 이게 안 좋은 건데. 이거랑 대조적으로 좋은 게 나오겠죠. 이해돼? 언어는 예측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요. 자, 대조적으로, people. 아, 여기 공부 드려야지. 자, 대조적으로 ADL 표시해주시고, 사람들인데, 어디 있는 사람들? Living in neighborhoods with safe biking and walking lanes, public parks, and freely available exercise facilities. 자, 이렇게 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끝까지가 얘는 AM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 여기서 끝까지는 AM입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들아, 알았니?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어떤 동네야? With safe. 자, 안전한 biking and walking lanes. 안전한 자전거, 그리고 인도가 있는 곳. 알았니? 그리고요, public parks.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입니다. 얘는 그냥 이용 가능한, 저런 거 적어줄게. 이용 가능한, 자, 운동 시설에 있는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얘기죠. 좋은 곳에 있는 건 한마디로, 좋은 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use, 사용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사용해요. often, 종종 더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요, their surroundings encourage. 자, 이렇게 하얗게 나오면 얘는 똑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이 지금 어떻게 한대요? encourage, 용기를 준대요. 한마디로, 하게 한대요. 격려 한대요. 뭐를요? physical activities. 신체적인 활동. 자, 우리 신체적 활동인데,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거, 얘 또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거, 뭐였어? 중간에 있던, 뭐였니? 중간에 있었던 search choices. 저 physical activity가 뭐였니? 여기 나와있는 search choices. 얘 얘기하는 거죠. 다 연결돼, 얘들아. 연결되니? 자, 이거 맨 첫 번째에서도 뭐라고 연결되는 거야? Take the stairs, or walk, or buy. 이거 연결되는 거지. 다 이해했어? 영어는요, 표현의 다양성.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근데 얘네만 적으면 되게 쉬워요.
알았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만 정리할게. 자, 좋은 곳에서는 한마디로 좋은 곳에서는 얘네들이 운동을 해야 하네요. 운동을 더 한다 이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필자가 얘기하는 건 운동하는 게 좋아요. 얘들아 봤죠? 운동하는 게 좋지만 지금 우리 운동은요 결국에 뭐에 영향을 받아요? 운동은 결국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주제조예요. 알았니? 이게 주제야. 이거 적어라 그래서 그걸 자꾸 고기랑 비교해보세요.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하는 연습이 여러분 솔직히 쉬울 거예요. 이거 풀 수 있는 사람은 쉬울 거야. 근데 이게 빈칸 추론, 애들이 많이 틀린 그 빈칸 추론에 대한 기본 초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빈칸 추론 다 틀리면 이거 못 쓰면 그래요. 내가 뒤집어서 얘기할게. 이거 잘하면요? 빈칸 추론 담았습니다. 대입 담았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정답.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봐요. 몇 번의 정답이니, 얘들아? 내가 잡은 주제랑 비교해서 봐봐. 자, 1번. 자율강령을 회수시키면서 운동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싹 소리하고 있죠, 지금. 맞지? 자, 환경이 영향을 끼치는 거지. 환경을 뭐 환경하면서 만들지 말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두 번째. 일상에서 운동하는 경우는 주변의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정답 몇 번? 2번.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알았냐? 자, 오케이. 여기까지 싹 봤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알았니? 자, 여기까지만 마무리할 건데 다음 시간에 더 빨리 갈 거예요. 지금 우리 영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단 영답을 좀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거 다 하고 채점까지 하고 모르는 거 나한테 지금 물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알았니?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지금 일단 덮어주시고요.